유튜브 친구들 안녕, 모멘용해요. 자, 재밌는 덱이 왔습니다. 그랜드 티어에서 가볼게요. 바로 이은이 50 방덱입니다. 같이 가시죠. 자, 연이 50 방덱이래요. 예, 일단 50이 딜러입니다. 예, 연이 50이 딜러고 마덱은 아니지만 방덱에서 일단 메인 딜러 약치 끼면서 막막하고 위 축입니다. 축보 한 다음에 이렇게 일단은 조금 이렇게 수비적으로 했고요. 잠재. 자, 연입니다. 광세로 해가지고 반격으로 그냥 다 때리 잡는 거죠. 각해진까지 껴서 각성도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저 카구라 위 권으로 해서 권으로 해서 네, 생존도 조금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아킬라 뭐 사기죠? 네, 약속입니다. 양약에서 너무 스킬 난사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자, 얘도 뭐 신속 아니고 권랄 신속이 없네? 야, 뭐야? 자, 신속이 없습니다. 우리 뭐 참고하세요. 자, 신화 스킬은 역대급 OP죠. 죽음의 조율입니다. 플스는 이제 속공 올리는 방플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바로 가자. 첫 번째만 가보죠. 자, 제일 많은 덱이죠. 태오 보호진영의 네, 이제 공덱. 저대 상대로 어떨지 한번 가보시죠. 일단은 선타는 잡아줬고, 야, 셉니다. 다 뚫고 들어와 버리네 그냥. 야, 쇠도 다 들어갔고요. 자, 쇠도 다 들어간 그 틈 사이를 자 덫으로 급소공격을 해서 연희를 바로 잡아줍니다. 와, 카울도 같이. 카울은 일단 부활. 태오 좀비 빼고요. 불사. 자, 아멜리아가 스킬 써주네. 너무너무 고맙죠? 초반 분위기 좋아요, 지금. 와, 무슨, 다 터지네. 초반 분위기 이 정도면 오늘 좋다고 봅니다. 잉그리드가 근데 스킬 썼네. 자, 상대 변, 쉰 해주고요. 상대 힘 많이 떨렸어. 와, 거기다가 바로, 야, 약속. 약속인데 바로 스킬 나가네. 자, 델론이 지금 뒤줄 가서 신났어요. 바로 사신 옵니다. 죽여. 어서오세요. 오, 야, 피했어. 이거 한번 사는 거 크죠? 바로 절멸 5턴까지 바로 머가리 바로 찍습니다. 머가리. 이 판 개털은 느낌인데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턴가 한번 쓰면서 데론까지 잡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오, 턴가 바로 나가주면서 태우는 잡았네요. 아, 너무 편한데. 이 덱이 조금 나온 지 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 반격이 개사기야. 자. 형님! 사례가. 미딘, 아, 조짐, 어우씨, 쉣. 아직 목 안 풀렸네, 응애가. 아, 이제 아킬라 버텨주고. 자, 상대 변신하겠는데. 죽을 뻔 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자, 4대1, 설마 지겠습니까? 아무리 델롱이 메타라도 이건 아니죠. 기침이야? 네요. 아무튼 보셨네. 내 때리고 실드 너무 좋거든요. 응애가 이랑 잘 맞아요. 실드가 좋아. 좋습니다. 이건 급소라 다 들어가야 되는지. 바다다당 된 것 같은데. 손바지 하면은 실드 터지면은 3타격이 많아. 근데 또 때렸네. 아니죠. 어휴, 방금 너무 좋아. 어우, 예, 방금 3타 터지면서 386 체력을 쳐버립니다. 해시오를 아직 못했네. 좋습니다. 빨리 갈까요? 빨리 가기 가자. 이겠지 뭐. 자, 이번 덱은 뭐죠? 자, 이번 덱은 벨진에다가 뮬란까지가, 뮬란이 있네요. 카구라가 없고요. 예, 저 덱도 또 가능하지. 자, 일단은 또 시작하자마자 카구라 또 각성기를 바로 갑니다. 더 마가리. 연이 잡나요? 연이 잡는 게 중요하죠. 잡았습니다. 와, 아멜 뭐야? 아멜 어디? 아멜 갔네. 아멜 갔어요.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태호요? 태호는 뭐야? 반격해주고.
헤어 오졌네. 절멸 마가리. 저 뮬란 저거 뭐 은신이든 뭐든 그냥 죽습니다. 절멸이 최강이에요. 뭐야? 근데 와 뭐야 위장은 저거 안 맞네. 뒤로 들어가네. 와 위장은 절멸 안 맞네. 뒤로 가네. 와우 무빙 셀몬 바로 천감. 뮬란 한마디만 있으면 저렇게 되네. 굿굿. 와 데일로저가 죽었네. 오히려 개이득이네. 뮬란씨 뮬란 우리 팀이네. 아 태호 좋죠. 야 방댁인데 무슨 7분 컷을 했습니다. 굿. 자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번 판에 또 굉장히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풀속 방댁이 되겠습니다. 풀속 방댁 상대 어떨지 가보시죠. 자 계속 시작이 좋아요. 평 치고 반격 일부러 맞은 다음에 평 한 번 더 치고 각성기로 바로 출발. 요 출발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 저거는 이제 방풀스라 한 방이 안 날 가능성이 여기 높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일단은 절멸 초반 머가리는 안 맞습니다. 좋아요 신화 스킬. 이 메인 딜러가 이제 50이 되고 반격러가 우리는 연이죠. 연이가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50 실드 챙겼고 여여여여여 각성이 갑니다. 네 와 센데. 야 뭐야. 와 자 위압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자 위축오공. 자 위축오공으로 데미지 66 들어오네. 와 야 위축오공 오졌습니다. 정말로 자리 바꿉니다. 자리 뭐 굳이 안 바꿔도 되긴 한데. 와 이렇게 하면 나쁘진 않죠. 델룬즈가 앞으로 나옵니다. 와 이거 3타까지. 야 3타 터진는데 자리 바꾸고 앞쪽으로 보내다 바로 절멸갑니까 설마. 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절멸 마가리 형이 형이 와 이거 뭐 AI가 말이 안 되는데. 자 이거 루디 루 바로 켰는데 거기다 바로 횟감까지 좋습니다. 이거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무빙 실결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왜 그런 느낌이야 지금 스킬이. 자 또 반격 한번 쳐주고 어우 데미지 왜 이렇게 세. 각오로 안 죽습니다. 흥해 좋아요. 출혈 걸리나? 걸리네. 두 마리는 단단하다. 단단하고 크고 단단한. 아 뭔 소리야. 단단해. 자리 바꿔주네 게이득. 여여여여여. 자 급소 급소입니다 이거. 네 와 끝난 것 같은데. 덱 좋습니다. 자 50 각성하신 분들 연이랑 함께해서 이렇게 신속도 없이 야 그랜드를. 자 막판입니다. 벨진이고요. 네 벨진. 근데 신화 스킬이 조금 좀 상당히 좀 특이하네. 방직입니다. 자 50이 먼저 이번에는 각성 스킬 가요. 빛나감 카고라 각성기 아직이고 50이 수면 풀렸구요. 여여여여여 일단 변신해야죠. 변신이 아니죠 각성기죠. 실드 TF 제거 세요. 아멜이 한번 써주네. 아멜 굿굿. 아멜리아가 스킬 써주면 너무너무 고마워. 연이 한방에 보낼 수 있을지. 보낸 듯 합니다. 네 카구라 할 일 끝났지 이제. 변신. 자 변신하자마자 바로 횟감하면서 자리까지 바꿉니다. 그러면서 절멸까지. 네 레디 박았죠. 절멸 레디 박았습니다 지금. 오 연희가 각성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둘 중 아무거나 다 좋아요 지금. 뭐든 좋습니다. 뭔들 안 좋겠습니까. 태우를 잡고 쓰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죠. 뭐야 오케이 이것도 좋지.
네, 좋아요. 급성격 치고. 근데 아켈라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아킬라가 제발. 아, 절멸 갑니다. 자, 델론즈 가면 필승이고요. 절멸 헬타가리 태우네요. 까비 꼭 우리가 쓰면 태우더라. 우리가 마실 때 항상 델론즈인데 인정? 아, 흥해. 아오 바로 아멜리아 잡아줍니다. 3대 1이네요. 델론즈 망겜 출발합니다. 와, 뒤로 보냈는데? 뭐야. 괜찮겠죠? 연희로 그냥 축축 때리면 될 것 같은데? 툭. 그렇지, 하고 바로. 야, 좋다. 아킬라가 앞쪽에서 다 맞아주네. 아킬라가 다 했어, 진짜로. 와, 예, 이렇게 해서 연희 오공대 어떠세요? 방등 맞나요? 노신속으로도 가능하네요. 예, 이 덱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분들, 안녕!